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S560 포매틱 롱힐 베이스입니다. 차 이름이 좀 길죠? 예,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S클래스 중에 560 넘버를 갖고 있는 고급 모델이고요. 뭐 S500 모델은 좀 친숙하게 아실 텐데 560 모델은 S500 모델보다 좀 더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매틱이 적용됐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적용됐고 롱힐 베이스 2열 공간이 좀 더 연장이 돼서 의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560에는 V8 4.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서 최고 출력 469마력, 최대 토크는 72.4kgm를 발휘하는 아주 고성능 세단입니다. 이 V8 4.0L 가솔린 엔진은요, 사실 AMG 모델들에도 사용되는 엔진인데 그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S560에 적용된 4.0L 가솔린 엔진은 조금 더 부드럽게 튜닝을 해서 고급 세단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출력이나 토크를 세팅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력과 토크가 출중하고 또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웬만한 스포츠카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노면을 좀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S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레리사의 P0 타이어, 예, 스포츠카에나 적용되는 여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클래스의 성향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지력이 뛰어난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예, 편안한 S클래스와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또 여름용 타이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꼭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타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AMG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격하거나 스포츠성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S클래스를 타시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중후한 느낌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져 있다기보다는 조금 풍만하고 우아한 느낌들, 유연한 느낌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안쪽을 보시면 LED로 이렇게 줄을 처리했는데 세 줄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보다 좀 더 신차다운 느낌, 그리고 최신차다운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면부 살펴보시면 리어램프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크리스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패밀리 룩을 앞세워서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긴 한데 그 트렌드도 뭐 주기에 따라서 세대별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S클래스가 풀체인지 모델이 되거나 C클래스가 또 풀체인지 모델이 됐을 때는 조금 각자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을 앞으로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고급스러운 실내보다 사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12.3인치 패널, 두 개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내비게이션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 있는 이 패널을 보실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은 사실 요즘 많은 차들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넓다는 점은 상당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앞쪽 계기판을 12.3인치로 같이 동시에 꾸며놔서 이런 화면들을 바꿔서 또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도 잘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보다 훨씬 개선돼서 전기형 모델보다도 지금 후기형 모델에 좀 더 개선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형 모델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계기판, 이 12.3인치 패널을 조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왼손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터치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될 수 있고, 또 손을 떼지 않고 스티어링을 잡은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된 소재들을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특별하게 뭐 단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고,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용된 나무 결 아니면 이런 고급스러운 광택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카 오디오로 상당히 각광받는 부메스터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서 음질이 상당히 좋은 것도 특징입니다. 1열 시트의 착장감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시트 자체가 상당히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쿠션감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기능은 사실 이렇게 시원하진 않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사실 S560 이 롱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하는 것보다 2열에 앉아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아있으려고 사실 사는 차이기 때문에 이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컴포트한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고, 또 가장 상위에 있는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확실히 가장 잘 표현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1열, 2열 뭐 할 거 없이 아주 좋고요. 서스펜션의 감각이 부드럽기 때문에 노면에서 오는 충격들을 잘 거슬러서 시트에서 또 한 번 더 흡수를 하죠. 그래서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차간 거리는 가장 긴 네 칸을 유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설정 속도는 80km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떼고 가고 있는데 버튼에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버튼에 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손을 이제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잠깐 잡아놓고 다시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요, 차선을 잘 중앙으로 잘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스티어링을 S클래스가 잘 조작을 하죠. 앞에 차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좌회전 차선으로 사라지니까 예, 차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제가 설정해놓은 80km 속도로 급하게 달려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약간 너무 빨리 가속을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버스가 앞에 있는데 예 보셨어요? 보셨죠? 예, 이렇게 급하게 반응, 급하게 가속하고 급하게 제동하고, 지금은 또 갑자기 버스가 또 사라지니까 또 갑자기 급하게 가속을 하고, 예, 또 급하게 가속을 합니다. 차가 없거든요,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좀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체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더 발전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행 질감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타고 있는 S클래스는 E클래스와 C클래스와 비슷한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비슷한 느낌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구하는 이 컴포트함과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스티어링의 피드백까지 물론 하위 모델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경쾌하고 조금 더 스포츠성을 강조는 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10년 전, 15년 전에 나왔던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들도 지금의 이런 승차감과 주행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 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일관적인 그런 차량의 느낌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모델을 타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느낌들을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계속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계속 선택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열에 제가 탑승을 했고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앉아보면, 이렇게 앉아보면, 예, 자동차를 타보고 리뷰하고 또 시승기도 쓰고 기사도 쓰는 그 기자인 제 직업이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리뷰를 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매일 이렇게 일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편하다는 말씀이고,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S클래스 모델은 1열 승차감보다 2열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1열에서도 물론 승차감이 좋았지만 2열에서는 이런 노면의 충격이나 뭐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후륜 서스펜션이 더욱더 또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제가 느끼는 이런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훨씬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롱힐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조수석을 이렇게 앞으로 뒤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넓은 다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은 1열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쿠션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푹푹 눌릴 정도로 거의 소파 못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 등받이 각도도 뭐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 리모컨으로 이 제 앞에 있는 이 패널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이 돌아가는데요. 제 패널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제 옆자리에 패널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리모컨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를 조작을 해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사지를 강하게 하게 되어 있고, 또 클래식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저한테 노크하듯이 톡톡톡톡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 마사지가 된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원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이 정도. 예, 그래도 마사지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더 낫고요. 예, 그래도 이 부분은, 이런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열 역시 뭐 통풍 시트 기능과 열선 시트 기능이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능을 지원해서 한 번에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누워있는 자세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좌석이 거의 이렇게 앞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누울 수 있는 이렇게 자세가 연출이 되고요. 또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도 뒷좌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작감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장거리를 주행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주행 연비는 약 리터당 5km 정도, 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속주행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요. 워낙 차체가 크고 또 휠도 20인치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행 연비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리터당 5km 정도
가능한 것으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S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굳이 단점을 찾으라면은 연비? 근데 사실 연비도 이런 차량의 크기라든지 배기량을 비춰봤을 때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연비나 좀 그래도 기존 모델보다 좀 더 높아진 가격 요 정도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행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2열에 앉아서 이동할 때 그런 편안한 느낌이라든지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클래스가 사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철학을 갖고 유지해온 점들, 그리고 다양한 안전 기술들을 탑재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런 컴포트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대형 세단의 최강자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재미있는 또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